차라리 이번에 재임용 봐서 일을 다시 해볼까 봐. 신랑이 반대한다며. 내가 속 끓이면 애한테 안 좋을 건데 자기가 무조건 반대하겠어. 너한테 경쟁의식이야. 자격지심이야? 우리 새로 개발한 요리 있거든? 맛보고 얘기 좀 해줘. 네, 네. 형님. 해난 언제 와요? 글쎄, 길어야 두세 달이겠지 뭐. 여기서 어디 작가 교육을 다니는 게 나을 텐데. 그러게 말이야. 직관은 다양한 생활을 해보고 싶은가 봐. 요저께 전화로 그래? 작가를 하려면 사람 많이 접하고 알아야 한다고. 축가 불러준 영아 엄마가 예 70살을 지킨대요. 수경이가? 아니에요. 뭐하냐? 모른 채 하세요. 괜히 아무것도 아닌 문제 커져요. 홀몸도 아닌데 스트레스 주면 안 되지. 말 들어보니까 은근히 사람 시사 박박 긁는 스타일 있잖아요. 그만해. 강냉이 먹을래? 더? 어디서 났어? 뒷집에서 튀겼대. 그런 건 뭐로 발라? 나 댄서 아냐. 댄서가 댄서다워야지. 요즘 조서방 학원 안 와? 열흘 전인가? 왔었어. 뭐래? 내가 차 안 탄다니까 그냥 갔지 뭐. 슬슬 지치나 보다. 나야 좋지. 좋기도 하겠다. 안마 안고 가? 옷 좀 단정하게 입으라고 잔소리하고. 지가 뭔데? 에휴. 한숨 쉬지 마. 어떻게 된 거야? 네가 왜 여기 있어? 어디 아파? 조금. 발은? 혼자 왔어? 어. 우선 2층 카페라도 가. 누구랑 동거하는 거 아니야? 얘 임신했나 봐. 옥수동 제일 아파트요. 네. 너네 이모네 아파트? 너 요태 거기 있었던 거야? 가서 얘기할게. 누구한테 하게? 얘기 들을 때까지 전화하지 마.
주방에 갔다나.